네, 지상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혹시 자주 뵙겠네요. 예, 혹시 김종대 전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야, 기가 차네요, 기가 차. 입을 잘못 다물겠는데 이 사건이 이게 만팔파 그냥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 죄송합니다. 흥분해갖고 지금 말을 못 다물겠어. 이게 최대 건국이래. 해방 이후에 최대의 기회 게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하여튼, 네. 그 얘기는 또뭐 나중에 듣고.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김건희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김건희의 드센 성격과 플러스 무구속 세계. 그것이 바로 김건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그날 놓치신 얘기 없습니까? 아니, 놓친 건 아니고 지금 사회자께서 약간 너무 오바했어요? 압축을 하셨는데, 네. 드센 성격이라는 그라운드 위에서 네. 무속뿐만이 아니라 무속과 열등감, 그리고 동시에 우월감이라는 이런 세 아, 개의 요인들이 맞아. 밀고 당기면서, 김건희 씨의 어떤 그 성격을, 네. 이제, 형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여튼간에 더뭐 보충해서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최근에 김건희 행동도 많이 나타나던데 뭐. 제가 요즘 아, 별로 관심이 자주 못 없죠, 그죠? 보셨습니다. 일반인들 김건희 뉴스 안 봐요, 우리나 보지, 솔직히. 자, 오늘 이제 지상현 교수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물 분석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평소에 이재명 대표 하면 떠오르는 게 교수님에게는 어떤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떠올리는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보면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학습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뭐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신 거고, 뭐 네. 굉장히 머리가 좋다, 총명하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 이 학습 능력, 지능 높은 거는 다그 맞는 말인데,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 내적 통일성을 그 이루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내적 통일성을 이루고자 하는 강. 어떤 지향성을 굉장히 그거 강하게 조금만 갖고 풀어줘서 있다.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이제 고맙고요. 풀어줘야 돼요. 내적 네네네. 통일성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신념과 그 가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신념들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고, 사회자님도 그렇고, 어느 하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작은 여러 개의 가치들, 신념 같은 것들이 모여서 있는, 커다란 그 신념 체계, 가치 체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끼어들면은 디올백이 있다, 제 앞에. 아니, 제가 디올백. 좀더 설명을 드리죠. 그러세요. 이 예시보다는. 네,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는 이제 동료 교수님이신데, 네네.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요? 여성에 대한 그 신념이, 여성은, 집안에서 살림만 해야지 되고, 남편에게,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이고, 이런 굉장히 가부장적인 여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신념은 뭐냐면, 그분은 외동딸만 있는데, 예. 그 딸이 자기 같은 남편을 만날까봐 굉장히 이제 결혼할 때? 그 딸은 굉장히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여성에 대한 그분의 신념이 예. 불일치하는 거죠. 아내한테 적용할 때하고 자기 딸한테 적용할 그런 게 때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인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복잡하게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이신 것 이제 같네요. 그런 신념들이 수도 없이 많은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가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건데, 그걸 댐댐이라 그러는 거군요. 그게 됨됨인데, 근데 그 신념들 간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 네. 사람들의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동료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두 개의 딸이라는 여성에 대한 신념과 부인이라는 여성에 대한 신념이 서로 불일치하잖아요. 근데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불일치 같은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되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가 길어졌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게 동일하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들을 전체 신념 체계, 그러니까 신념 체계라는 건축물을 다 수정을 해가지고, 부분만 끼워 넣는 것들이 아니라 신념 체계를 다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신념들 간에 불일치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지 알겠어요. 부조화라고 그러는데, 인지 부조화가 큰 사람이 있고, 이제 보통 사람들 평균적인 수준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공익성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그것이? 거기까지는 공익성은 아니고요. 그냥 커다란 신념 체계가 그러니까 독재자는 독재자 대대로 통일적인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신념 체계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인지 부조화가 굉장히 큰 것들을 그냥 견뎌내고 둔감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좀또 근데,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인지 부조화라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의 신념 체계를 하나의 중요한 통일된 가치 체계로 쭉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강한데 그런 욕구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이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은데 이것까지 강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 사례 한 가지만 드물어요.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죠. 사례. 그 이재명 대표가 안동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의 폭력에 넌더리가 나서 나도 크면 선생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권력을 갖겠다. 권력에 대한 그들의 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개념이겠죠, 그게. 내가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때려주고 이러면서 복수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권력에 대한 것, 복수에 대한 것, 증오심,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신념 체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에 가고자 할때 자기의 학업을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했던 아버지에 대한 또 증오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아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린 시절에는 아직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그런 신념과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 속에 그 됨됨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 그의 행적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예를 행적에서요? 들어서 예를 우리가 들어서. 저 김건희 씨 같은 걸 얘기할 때에는 예. 열등감이라든가 우월감이라든가 무속이라는 것들이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오, 권력, 복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최근에는. 그래요? 최근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학생이 됐을 때까지도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정을 지나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유인물들을, 그러니까 누가 그 이재명 대표에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준 거고 얘기해준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있는 유인물을 스스로 주워서, 그러니까 능동성이라는 거죠, 이게. 스스로 주워서 읽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그의 신념을 갖다가 교정을 해 나가면서 공공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이 공공선을 중심으로 그의 신념 체계, 전체적인 신념 체계, 하나의 신념이 아니라 수많은 신념들이 모여 있는 이 시스템을 갖다가 전체적인 건축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공공선을 중심으로 이 리모델링을 하니 거기에 권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든가 증오심, 복수심 같은 것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선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변호사 시절에 또 만난 일화라든가 네. 또 저 성남 그 공공의료원이었던가요? 네네네. 그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이어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는데 네.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고 성남으로 가잖아요. 성남으로. 예, 성남으로 가게 되고 그 못산 동네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거기서 이제 성남 공공의료 시설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좌절하면서 그러니까 네. 공공선을 구현하려다가 좌절하면서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그 신념 체계를 리모델링 공공선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증오심이나 권력 복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제가 요 대목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예. 이재명 대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증오하는 사람들이 예. 어린 시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삶 속에 있었던 그런 예를 안동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 그런 가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증오심 뭐 권력지향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그것을 여전 아직도 갖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뭐 이런 식의 복수 열정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과도한 예단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내적 통일성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중간에 이제 성남으로 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연수원에서 성적도 네.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네.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성남으로 가서 과거에 네. 성남이라는 것은 이제 광주 대단지라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예, 그런데 예. 아니었습니까? 거기 가서 변호사,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본 다음에 바로 정치의 길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정치의 네. 길로 뛰어든 것을 왜 뛰어들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공공선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변호사보다는 정치인이 되는 것들이 공공선을 구현하는데 더 그 힘도 있고 더 편리하다라는 그러니까 도구적인 것으로서 네. 정치를 이제 바라보시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뭐 이 저 내적 통일성 인지 부조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공공선에 눈뜨게 되는 이재명 대표를 설명했습니다만, 네. 제가 조금 그거 말고 좀 다른 어쩌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저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개념이긴 한데, 예. 저는 굉장히 저 좋아하고 흥미로운 어떤 그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지금 이 프로 타이틀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서사를 완성해 가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서사를 완성해 가고 있다. 예,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 그 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게 융이라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개발한 8개의 원형이 있습니다. 네, 원형에 네.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거의 강의 듣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하면 보름달, 초가집, 감나무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조차도. 네. 그건 추석에 대한 원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추석에 대한 원형 같은 것들은 사소하고 크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8개의 원형을 구스타프 융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웅입니다.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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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지도자, 이런 네. 것인데,
그 지도자와 관련된 그 원형이라는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의 서사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아, 그런 겁니까? 예. 그이 서사라는 것이 단순히 재미거리, 어떤 사람의 지나온 어떤 이 옛날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원형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공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공명. 이, 예, 아.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공감의 얘기죠. 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이네요. 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뇌과학에서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간에. 예. 원형이라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서사나 이야기거리, 재미거리가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만들어낼 그런 서사, 그런 원형을 닮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뭐300 몇 회에 해당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결혼 재판을 받고 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보통이 것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든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이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를 찾아갑니다. 예, 신화학자를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영웅의 서사가 있겠습니까? 있지요. 그 서사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 혹은 자기가 태어난 고 원래 있었던 어떤 안전한 시스템, 그건 사회일 수도 국가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큰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것을 떠나면서 큰 고행을 겪고 다시 돌아왔다가 위기에 처한 자기의 자기가 태어난 시스템, 사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게 영웅의 서사인데 이재명은 그게 딱 닮았어요. 그게. 어떻게요? 좀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닮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윤석열에 의해서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고 또그 핍박이 그런 그 몇몇 그 정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의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런 편견에 의한 그 편견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언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런 고행에 의해서 사람이 꺾이는 것들이 아니라 점점 단단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공공선을 향한 더 강한 어떤 신념 체계를 갖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위기에 처할 때 지금 사실은 뭐 위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위기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런 것들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루크가 다스베이다라는 자기 아버지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고 하는 것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동양의 그 영웅문이라는 무협소설에서 나오는 예예예 박정희라는 주인공의 예. 그 인생 역정하고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현재의 그 어려움,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이 성숙해 나간다는 것들이 더 좋은 아주 내적으로 통일된 어떤 신념 체계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런 대표는 지금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네, 한마디로,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그를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예. 도리어 이재명 대표의 서사를 완성시켜주고 있는. 완성시켜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서사와 이재명 대표의 인생 역정의 이 일치감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학문적으로? 아니요, 뭐 개인적으로 학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걸 학문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너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안 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해서 이러한 그, 지금, 논고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글쎄 얘기를 말이에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예. 경우에 대한해협에서 수장될 뻔한 네. 그런 어려움도 겪고 뭐 이렇게 비슷한 이런 질곡의 삶들을 사신 분들이 지도자로 성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제가 제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런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아니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도 자, 근데 드는데 이재명 하면 말이에요, 지 교수님.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발언, 그죠?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팍팍팍팍. 요즘도 큰가다 지금 집회 그 나가면 사이다 발언을 해요.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들이 예. 결국엔 뭐냐면은요 예. 그 내적 통일성 신념 체계가 통일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뭘뚝 찌르면 툭 나오듯이 쉽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확신에 찬 얘기를 하는 거지니까. 확신에 찬 이야기고 내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하고 모순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내부 검열이 필요 없이 일관되니까 툭툭툭툭툭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 되는 그래서 거지. 나오는 거구나. 자기가 생각이 없으면 사이다 발언을 할 수가 없지. 그걸 믿지 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이런 내적 통일된 신념 체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 무수하게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내적 통일성을 이루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지적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그 엘리트들을 못 키워내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 예를 우리 들면 교육 제가 지금 시스템이. 이 비유가 뭐 교수님의 논거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 진짜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한지 안 한지 밤에는 사랑하고 낮에는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그죠? 뭐 그런 그렇죠. 예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인지부조화의 한 예가 될수 있죠. 아, 내적 국민을 사랑해, 그죠? 대한민국을 사랑해. 진짜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이건 얘기를 하는 거고. 난저 특권적 세력을 진짜 저것들은 안 돼. 응? 저것들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 그럼 팍팍 질러버리는 거라 그냥. 아,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교수님은 뭐 크게 깊은 관련이 없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 그러는데 여론조사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른 81.8% 당원들의 이게 찬성한다 그래요. 자, 엄청나네요. 그리고 집회에 촛불 집회에 나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연호가 나옵니다, 정말. 다른 정치인들. 대중들이 아주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기대를 걸고 지금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재명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이 되면은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연호하고 환호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좀 예. 잠깐 이제 대중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기대하고 연호하고 환호하고 한마디로 열광하는 그걸 뭐 언론에서는 개딸이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성이라든가 발전성 같은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었던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소위 그 수박으로 판명되고 있고 지금도 또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새로운 수박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국민이 기댈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서사를 쓴그 영웅의 원형이라는 것들이 그냥 어떤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 큰 공명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큰 공명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유권자들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광,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팬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 국민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거진 팬덤에 준할 정도로
큰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공명이란 이거는 이거는 네. 단순히 어떤 그 사고의 미숙함 때문에 나오는 팬덤이 아니라 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느끼게 되는 이런 그 원형에 대한 공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공명이라는 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오늘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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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말이죠, 교수님.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 또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오늘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내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 체계, 공공의 네. 선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대중들에게 공명을 일으키는 이러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런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가 이미 거의 이제 그 완성 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내적 통일성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념 체계를 더 디벨롭하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부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입니다. 꺾이지 예. 않는 마음이란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이 박해가 심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아. 예.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겠네요. 그죠? 같이 함께 하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 들어서 여러 그 의원들 지지하는 의원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세들도 조금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좀 많이 늘었죠. 예예. 거짓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국회의원들 말이야. 네. 대권 잡으면 한 자리 먹을까봐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바쁘실 텐데 아이고. 네네 아닙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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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